고양킨 텍스 PBA 스타디움입니다. 웰컴 투 주는 PBA 팀 리그 2024-25 시즌 2라운드 5일째 경기 2세트 경기 사카야코 김진아 대 김민아 김보미의 대결로 함께하겠습니다. 267에 초구 배치. 자, LPBA 선수가 267의 초구 포메이션을 해결하는 해법을 아주 정석으로 보여줬어요. 네. 자, 남성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힘으로 직접 맞추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5 쿠션 뒤돌리기로 치는 것이 정석이죠. 1라운드 맞대결 4대3으로 하나카드 하나페이가 승리를 거둘 때 2세트는 김가영과 나와서 김민아 김보미를 꺾었던 사카이 아야코 선수입니다. 아, 좋아요. 당시 경기 때는 이제 9대8 9이닝이었으니까 아주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자, 흐름이 좋은데요. 네. 워낙에 조준선이 좋고 이게 스윙의 폭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죠. 자, 옆돌리기 살짝 꺾어 들어가는 모양으로 진행을 하고요. 당점을 낮췄습니다. 빨간 볼에 아 흰 볼에 왼쪽 옆돌리기. 아 이것도 이거... 아~ 됐어요. 좀 넘어가지 않나 생각했는데 점이 됐네요. 아, 집중력이 지금 끝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 저렇게 멀리 있는 공을 꺾어서 내 공을 완벽하게 45도 형태로 만들어서 득점을 하는 옆돌리기 꺾어 들어가는 모양. 아, 좋습니다. 아, 제가... 놀라죠. 신정주 입 너무 멀어졌는데요. 네. 3연속 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게 공략하는 거죠? 아,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로 들어갔었는데 아, 이게 두껍게 맞아서는 득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하지만 그래서 너무 얇게 겨냥을 한 나머지 아, 사실 살짝 미스가 났네요. 아, 아주 장타로 갈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운 그렇죠. 순간이었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로 좀 길게 뽑아내려고 했던 모양이군요. 저 원뱅크 넣어치기도 회전까지 조절을 해서 두께와 당점까지 조절을 한 원뱅크 넣어치기였는데 아쉽게 빠졌어요. 김민아 선수가 자 노란 볼을 겨냥해서 직접 봅니다. 성공. 김민아 선수의 실력이 지금 절정에 달아 있죠. 그렇죠. 김민아 선수가 현재 이 PBA 팀 리그 전체 선수들 가운데 승수 공동 5위에 올라 있습니다. 단식에서 1승 1패. 복식에서는 이제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틀 전 복식에서는 원걸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초구의 5점, 2구의 4점 혼자서 네. 다치는 경기도 보여줬었고요. 자, 짧은 각 출발의 공략인데 이게 빨간 공이 맞은 것 같은데 안 들어갔어요. 지금 살짝 닿았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살짝 흔들렸는데 이게 요렇게 빠져나갑니다. 아니, 저렇게 빨간 공에서 피나겠어요. 아니, 저렇게 야속하게 저렇게 빠지나요? 김진아 선수. 자, 리버스 형태로 들어가고요. 네. 김진아 선수가 7월 23일 올해 7월 23일 의리금융 캐피털 상대로 2세트 사카이 아야코랑 나와서 이제 스롱 서한소를 상대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패했었고요. 지금 무척 오래간만에 다시 팀 리그에 나왔는데요.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보미 선수.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네요. 그렇죠. 지금 빨간 공 뒤돌리기를 겨냥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충돌하는 공간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키스존이 좀 넓게 만들어질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도 아주 불편한 상태고요. 아마 다른 공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빨간 공을 선택을 한다면 한 번 내 공을 잡아놓고 진행을 하는 뒤돌리기로 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내 공과 같이 가면서 충돌이 날 수도 있고요. 빨간 공이 노란 공을 건드리기도 아주 좋은 상황이죠. 자, 코너를 향해서 이제 일자 라인을 그리고 있는데 자, 이 타이밍을 잘 만들어냈어요. 그쵸. 아, 김보미. 아, 좋아요. 지금 팀 리더, 슈퍼 리더 이제 조재호 선수가 나와서 이것을 지금 말하고 들어갔거든요. 이게 장점을 좀 낮춰서 약간 그쵸. 시간차를 좀 만들어낸 거군요. 그렇죠. 같이 가서 충돌이 날 수 있는 것을 살짝 시간을 늦춰주면서 네. 내 공이 따라가서 득점을 하는 모양이었죠. 그렇군요. 자세만 나온다면 더 좋은 선택이죠. 그렇죠. 평범하게 빨간 공 옆돌리기가 아니라 노란 공을 선택해서 장장 단단 장으로 간 더블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이거 단단 장으로도 될 수도 있었겠는데요. 아, 어쩌면 이거를 노렸을 수도 있겠네요. 아, 힘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뭔가 좀 스트로크를 자신 있게 못한 느낌도 좀 좋죠. 그렇죠. 지금 힘 있게 쳐야 되는 것에 비해서는 내공과 앞공이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네. 그뿐만 아니라 원쿠션도 가까이 있으면서 반발력 때문에 내공이 내려가지를 못했죠. 자, 조금만 더 연습하면 칠 수 있어요. 사카야코. 오, 좋아요. 사카야코가 지금 혼자 4점 기록하고 있어요. 아, 지금 기울기 예민한 상황에서 또 정교하게 두께를 잡아냈어요. 지금 딱 몰입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은 사실 그 몰입이 참 어려운 세상인데 너무나 선수들... 어려운 생각이 세상에 됐어요. 네. 제가 저희 이제 배우시는 분들한테도 쇼트 조금만 보라고 네. 말씀드리곤 하거든요. 득점 성공. 계속 예민한 두께로 들어갈 수 있는 역돌리기 다 맞춰내고 있습니다. 사카이 아야코 선수의 자, 옆돌리기. 앞서서는 멀리서 두께 컨트롤 잘했고 이번에는 가까이서 아주 섬세하게 두께 공략을 또 잘했습니다. 네, 아기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하나카드 하나페이 쪽의 아기가 네, 울었어요. 제가 이게 다행이라고 했던 거 베니스 쪽에 애기가 울었으면 조금 아이고 잠깐 나가네요. 똑같은 애기니까 뭐 괜찮죠. 아, 괜찮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애기를 두고 이렇게 편가르기 해서. 아, 5점을 사카야코 선수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아, 표정이 뭐 약간 슬픈 듯 밝으네요. 방금 전에 어려운 옆돌리기 두 개를 쳐내고 그래도 조금은 쉽다고 말씀드리던 옆돌리기를 실패해가지고 아 너무 아쉽다라는 표정이었죠. 네. 자, 이것을 10시 당점에 물로 가나요? 오, 이거를 오. 와. 자, 내공이 기울기 값이 좀 충분히 있었잖아요. 네. 그 기울기 값에 따른 관성량으로 앞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만들어내는 더블 쿠션을 시도를 했었는데 아, 조금은 덜 밀렸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빨간 볼이 서 있는 위치 때문에 사실 약간 좀 두려움도 있을 것 같긴 그쵸? 한데요. 빨간 공을 거의 스쳐 지나가듯 하면 네. 득점이 되는 공이었었죠. 김진아 선수 지금 빨간 볼 일목적구는 어려운 거죠. 어렵죠. 원백 넣어치기로 가는데요. 네. 빨간 공을 일목적구로 선택을 했을 때는 뭐 득점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원백 넣어치기가 조금은 더 쉽다고 보여지죠. 네.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김진아 선수. 자. 김진아 선수의 가장 최근 팀리그 승리는 1라운드 7월 19일 날 크라네테 라운이랑 4대3 아주
접전이었네요. 승부였는데 2세트에 그때 사카야코랑 나와서 임정숙, 백민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지금 2라운드 성적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김병우 리더의 얼굴이 좀 수척해 보이는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이제 맞아떨어지면 이 라인업으로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1세트 김병호 초클로 라인업은 성공적이라고 보여져요. 네. 아, 짧죠. 김보미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김보미 선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스트로크 속도거든요. 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속도를 상당히 빨리 낼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넘쳐갖고 뭐 안 맞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네.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는 훈련도 같이 병행을 하면 더 좋은 선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스윙 스피드가 좋다는 얘기인데 이 선수는 그 얘기는 다른 운동도 하면 또 잘할 것 같은 잘하죠. 느낌 있죠. 순발력이 뛰어나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뭐 던지기 계열이라든가 다 잘할 수 있는 선수죠. 사카야코 선수의 옆돌리기. 못 말리겠는데요. 그러게요. 오늘 그 옆돌리기 다양한 배치의 옆돌리기에서 사카야코가 아주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슬로우로 치지 않고 스피디하게 쳤다. 이것이 포인트가 네. 됩니다. 자, 천천히 쳤을 경우에는 저거 봐. 지금 응현코 응현이 우아하니까 초콜루가 배워. 남자 선수들의 재밌는 표정이 나왔네요. 아, 이것도 예민한데 오늘 그 예민한 두께에서 플레이를 잘하고 있는데 이건 자, 당점을 내려서 직접 가는데요. 이것도 성공. 출발하자마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죠. 네, 사카야코. 그만큼 출발할 때 선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 자체가 좋지 않으면 득점이 될 때까지 쳐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선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본기 자세가 좋다는 얘기인 그쵸. 거죠. 딱 첫 번째 쿠션 맞기 전에 이미 환호성이 나옵니다. 네. 큐선 정렬이 잘 돼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뭐 비틀림 없이 정말. 그렇죠. 혼자 다 하는 느낌. 아, 이거 김민아 선수의 주특기였었는데 혼자 다 하기. 아, 오늘은 사카이 선수가 보여줍니다. 옆돌리기. 아, 이것도 예민해요. 힘볼 컨트롤을. 아, 충돌을 두껍게 밀어내고요. 다시 네, 내려올 수 있는데요. 이게. 김진아 선수가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김진아 선수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출전의 의미를 둬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언니가 잘해서 좋긴 한데 나도 뭐 좀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 보여주고 싶죠. 또 네. 그런 욕심을 갖고 있어야만 프로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또 빠져라 할 순 없죠. 그렇죠. 옆돌리기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 와, 오늘 옆돌리기 배치를 참 잘 치는데 마지막 한 점도 칠까요? 이것도 마무리가 이것까지 됐어요. 해냅니다. 9대2.